안녕하세요, 제마트입니다. 오늘은 아웃포커싱 한국인이 잠깐 지나 집중 좀 해줄래? 아유 해라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제마트의 포스트 타이트의 제마트입니다. 오늘은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아웃포커싱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옷이 같죠? 똑같은 날이에요. 저를 막 굴리게 제작비 절감! 자, 첫 번째, 줌을 당깁니다. 그냥 줌 당기면 돼요. 서봐. 자, 먼저 가장 많이 쓰는 24-70 렌즈인데요. 이 렌즈에 24mm로 찍어보겠습니다. 가장 줌은 안 당긴 상태예요. 잘 찍니? 그냥 사진이 이렇게 나오죠? 70mm로 줌을 해보겠습니다. 야, 봐봐. 난 고혹적이다. 난 섹시하다. 이렇게 아웃포커싱 된 사진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. 줌만 하면 돼요. 쉽죠? 자, 그리고 두 번째, 조리개를 최대로 엽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휴대폰 광고 보시면은 뭐 F2.0 밝은 조리개 하잖아요. 이게 조리개가 열린 게 낮은 수치를 가지고 조이는 게 높은 수치를 가집니다.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넓어지겠죠? 그러면은 좀 밝아지겠죠? 그리고 조이면은 어두워지고. 이게 아웃포커싱과 무슨 연관이 있냐, 그거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진아 여기 봐봐. 봐봐요, 진아 씨. 참, 아웃포커싱이 잘 되죠? 그리고 F를 22로 올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배경까지 전부 다 잘 나오죠? 조리개가 많이 열면은 그냥 아웃포커싱이 잘 돼요. 그냥 그걸 외우시면 됩니다. 그냥 그거 외우시면 됩니다. 아, 존나 싸가지럽게 말하네 진짜. 자, 세부 설명. 이렇게 조리개가 열린 상태, 즉 조리개 값인 F값이 1.8 낮은 상태에서는 조리개가 많이 열려 빛을 많이 받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조리개가 닫힌 상태, 즉 조리개 값이 높은 F20인 상태에서는 조리개가 좁게 열려 빛을 적게 받습니다. 눈을 찌푸리면 잘 보이는 것처럼 조리개가 조여지면 주변이 다 잘 보이게 되겠죠? 반대로 조리개를 열면 주변부가 안 보이게 되죠. 미안해, 내가 설명을 잘 못해. 아,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. 아, 그래? 응. 고맙다. 밥 사라, 그래. 새끼야. 그래. 자, 마지막은 가까이 찍으면 아웃포커싱이 잘 돼요. 이거는 이 아이폰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야, 너 저 가봐. 자, 한번 찍어볼게요. 그냥 사진이죠? 가까이 와봐. 아, 미친. 뭐 찍냐고. 이렇게 얘 눈만 초점 맞고 배경에는 흐리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가까이 가면은 좀 더 아웃포커싱이 잘 됩니다. 그 현상은 이 풀프레임 카메라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. 멀리 찍어볼게요. 이렇게 조리개를 넓혔는데도 아웃포커 잘 안 되죠? 가까이 찍어보겠습니다. 일로 와. 나만 바라봐. 보지 마라. 이거 웃기게 생겼어. 바로 이렇게 말이죠. 그래서 아웃포커싱을 잘할 거면 가깝게 조리개를 열고 망원으로 찍으시면 굉장히 잘 나타나게 됩니다. 참 쉽죠? 야, 우리 하기 싫은데 이제? 그만하자. 네? 아, 이제 좀 마지막 거 같네. 자, 사실 이 아웃포커싱은 이 피사계 심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, 좀 더 카메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. 어떠세요? 이제 좀 잘 찍으시겠죠? 그냥 가까이 대고 줌하고 찍으면 돼요. 그럼 아프실 때. 하여튼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.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끝. 전 안 찾아올 거예요. 진짜로? 아니요. 나오지 안 되냐? 어? 나오지 안 되냐? 밥 먹자 일단. 그래? 어? 안녕. 뿅.